언택트 기업 탐방 궁금한 건 못 참지.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김소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최근에 또 핫한 기업 저희 PI 첨단 소재 IR 담당자 함희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최근에도 주가가 굉장히 또 핫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12월 대비 두 달 동안 거의 주가가 5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장 자체가 같이 밀리면서 약간 하락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저희 좋은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네. 좀 모시게 됐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 아닙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PI 필름이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이게 어떤 필름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오늘 좀 네.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I는 이제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화학 물질명을 이니셜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석유 화학 원료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지구상에서 내열성이 가장 높은 소위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보다 강하고 또 반면에 무게는 금속의 10분의 1로 가벼우면서 또 전기적인 절연성이 굉장히 탁월해서 최초에는 이제 나사 1960년도에 우주항공용으로 개발이 됐었고요. 네. 1990년대 후반부터 FPCB, 즉 연성 회로기판에 사용이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사용화가 됐고 또 2010년대 그 시기에 스마트폰에 쓰이게 되면서 스마트폰의 아주 핵심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열성이 높으면서도 가벼운 그런 네. 소재라고 좀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어떤 특성 때문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기차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다른 전방 산업으로 또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료 화면을 봐주시면 작년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저희 사업부를 보면 크게 FPCB용, 방열시트용, 이 첨단 산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각 사업부별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FPCB용인데요. FPCB라고 하는 것은 플렉시블 PCB, 앞서 말씀드린 연성 회로 기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리지드 PCB라고 해서 경성 회로 기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얇고 가볍고 유연하고 또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IT 전자기기의 경박 단소화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내부에 각종 칩하고 회로가 이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기초가 되는 이제 바로 소재가 PI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를테면 집을 지을 때 바닥 공사를 먼저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닥이 FPCB이고 그 바닥의 소재가 바로 PI 필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요즘 이제 경박 단소화 트렌드 때문에 FPCB 자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네. 이제 기초가 되는 게 저희 PI 필름이다 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FPCB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으로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네네. 또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다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산업 내에서는 최근에 5G용 FPCB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아직은 초창기입니다만은 폴더블이나 롤러블 같은 그런 어떤 다양한 폼팩터가 대중화가 되면서 단위당 사용 면적이 넓어지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외에도 최근에는 차량 전장용으로 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 각종 센서나 디스플레이, 또 커넥터 이런 것들이 다 FPCB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은 대당 약 30개 정도의 FPCB가 쓰인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뭐 전기차, 내연기관차 할 거 없이 차량의 전장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FPCB용 말고 스마트폰에서 또 방열 시트로도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 전자기기에서도 FPC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열 시트 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예, 방열 시트는 이제 PI 필름을 고온 처리해서 흑연화하는 방식으로 제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방열 시트는 그 열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자기기를 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열이 나서 뜨거워지는 경험을 다들 그렇죠.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내부의 열은 이제 AP 같은 프로세서 이런 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중된 열을 여러 방향으로 분산을 시켜서 고장이나 폭발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네. 바로 이 방열 시트입니다. 그래서 방열 시트 수요 역시 전자기기의 어떤 경박 단소화에 따른 발열 현상이 심화에 따라서 증가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OLED 패널의 그렇죠. 채택이 네.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OLED가 다른 종류의 디스플레이 패널 대비 발열 문제가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방열 시트를 종전에는 한 장 쓰던 것을 이제 두 장을 겹쳐서 쓴다든가 또는 처음부터 이제 두께가 아주 두꺼운 저희가 고후도 방열 시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후도 제품 또 두께는 또 그대로 얇지만 열 전도 성능이 개선된 네. 그런 고성능 방열 시트의 수요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IT 기기는 경박 단소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또 OLED 패널이 뭐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노트북까지 맞습니다. 확산될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 방열 시트의 수요는 또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열 시트는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IT 기기에서 열을 분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첨단 산업용은 어떤 제품일까요? 예, 첨단 산업용에는 이제 여러 다양한 용도가 섞여 있기는 한데 네. 예, 크게는 뭐 반도체를 포함한 이제 산업 공정용 그리고 2차 전지용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산업공정용은 고온이나 화학처리를 하는 공정에서 생산 중인 제품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한 많은 제품들이 고온 환경의 제조 공정을 거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그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와 같은 제품이고 또 여기에 또 저희 PI 필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MLCC에도 저희 PI 필름이 들어가고 있군요. 네, 그래서 공정용에서 MLCC를 보호하는 용도로 소모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용이 있는데요. 네. 전기차 배터리에 절연용 테이프에 저희 PI 필름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저희 제품은 각형, 뭐 원통형, 파우치형 다 상관없이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저희 매출이 또 작년부터 굉장히 높은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전망이 밝다 보니까 2차 전지 용도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또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IT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시장까지 저희의 이제 전방 산업이 확장되고 네. 있다 이렇게 네.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용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OF, Chip on Film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TV의 예를 들면 TV 디스플레이 영상 신호를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달하는 어떤 코넥터의 일종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게 TV를 좀 이게 얇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TV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개의 개수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COF가 UHDB 해상도에는 6개만 들어가지만 4K에는 12개, 또 AK에는 24개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디스플레이가 계속 초박형, 뭐 고해상도 추세로 간다고 보면 COF의 성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좀 하이라이트 드리고 싶은 거는 COF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량 일본에서 그렇죠. 수입을 네. 해왔던 제품입니다. 저희가 일본의 핵심 소재 부품 수출 규제 이후에 저희가 개발에 착수를 해서 작년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일본산을 대체해 나가면서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F 필름을 이제 초박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이제 트렌드인 가운데 네. 많이 사용되는 이제 필름이고 네. 저희가 최초로 국산화에 네. 성공한 제품이라고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PI 필름뿐 아니라 PI 바니쉬라는 것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에 보면 이제 PI 바니쉬가 이렇게 액체 형태로 네네.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맞습니다. PI 바니쉬는 어떤 소재인가요? 예, PI 바니쉬는 똑같이 PI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필름 형태가 아닌 이제 액상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2019년에 600톤 규모의 이제 PI 바니쉬 플랜트를 저희 공장에 신설을 하면서 네. 처음으로 PI 바니쉬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PI 바니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용도, 반도체 용도, 또 디스플레이 용도로 여러 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 많이 네.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바니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전기차용 모터에 사용되는 PI 바니쉬를 개발을 완료를 해서 네. 작년 4분기부터 국내 완성차 회사에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올해 출시되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신규 전기차 모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전기 모터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터의 구리선을 권선을 갖게 되는데요. 이 구리 권선에 절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리선을 저희의 PI 바니쉬로 코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팅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뭐 저희가 막 시작한 신사업이긴 하지만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또 성장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니까 PI 바니쉬가 사실 OLED 패널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전기차에 쓰인다는 거는 또 새롭게 좀 알았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전기차 모터에는 사실은 PI가 아닌 PAI라고 하는 소재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아, PAI 같은 경우는 PI보다는 내열 등급이 좀 한 단계 낮은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전기 모터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내열 등급이 높은 소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PI 바니쉬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전기 모터에 채택이 됐고요. 앞으로 이 채택이 조금 더 다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로도 좀 확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I 필름과 PI 바니쉬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 네. PI 필름은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IT 기기,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까지 저희가 이제 전방 산업을 넓히고 있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배경 중 하나가 PI 필름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말이 많이 들어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인지 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뭐 분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13.5억 대에서 한 12억 대 정도로 10% 정도 했죠. 감소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모든 용도에서 더블 디지 그로스를 달성을 했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17% 정도의 성장을 달성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역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죠.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스마트폰 산업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단위당 사용 면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우선 이제 OLED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발열 이슈가 계속 증가하고 경박 단소화하면서 또 발열 이슈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그 소재 중에서 특히 방열 시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어떤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 자체도 이제 폼팩터가 다양해지면서 폴더블이라든가 롤러블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뭐 아직은 뭐 보급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대세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때 그 역시도 단위당 사용 면적의 증가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외에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PI 필름이나 바니쉬의 용도가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닌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다른 전방 산업으로 또 이 저희 제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이미 성숙기에 진입을 했지만 네. 저희는 이제 단위당 탑재력이 증가하고 있고 네. 추가로 스마트폰 시장뿐만 아니라 IT 기기 시장 그리고 2차 전지 시장까지 네. 저희 전방 산업이 확대되면서 네. 단위당 면적 증가 플러스 전방 시장 확대 효과를 같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공시 하나를 저희가 나왔잖아요. 네네. 665톤의 이제 방열 시트. 네. 고객사는 이제 비밀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665톤이면은 작년 네. 이제 전체 캐파에서 제가 계산해 봤더니 네. 17%를 이제 연간 계약으로 이제 묶어 놓은 건데 사실 네네. 저희가 그런 공급 계약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수급이 지금 굉장히 PI 필름이 수급이 타이트하다는 걸 지금 방증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계약이고요. 저희는 통상 이제 월 단위로 월간 그렇죠.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이번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사한테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 고객사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얘기는 고객사가 그만큼 지금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요청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장기 공급 계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이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방증해주는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경쟁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해외에 일부 경쟁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한다거나 네. 이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움직임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 있는 경쟁사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거에 이거는 2018년 정도에 이미 증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었고 네. 그게 작년에 원래 가동 예정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제 가동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는 그러니까 신규로 작년이나 올해에 들어서 경쟁사의 추가 증설 움직임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당분간도 또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경쟁사의 추가 증설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고 네. 거기에 또 작년 11월쯤 저희는 또 증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반영이 된다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의 총 캐파가 현재 3,900톤에서 4,500톤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그럼 또 저희가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좀 분위기 좀 더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지기 시작했다는 걸로 네, 분석이 되는데 저희 실적을 보면 네. 그럼 1분기랑 올해 전망은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공급과 수요의 이제 불균형이, 그러니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이제 움직임이 포착이 네. 됐고요. 이러한 기조가 올해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가 장기 공급 계약을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또 그런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를 생산 계획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매출도 안정적으로 또 하고 공장 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저희한테는 수혜 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저희의 유닛당 이제 생산 고정비, 특히 고정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매출이 성장하고 또 저희의 수익성도 좋아지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해가 될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I 필름은 지금 적용처가 다양해지고 또 단위당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공급은 경쟁 업체들이 증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희만 일부 증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한적인 공급 증가, 그리고 하지만 수요는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요 증가율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속해서 타이트한 수급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타이트한 좀 수급 상태가 지속이 될것 같고요. 예, 저희는 글로벌 1위 업체로서 또 스케일이 있고 또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희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이 이제 반등했을 때 저희 같은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견고한 업체들이 주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걸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회사의 행보를 투자자분들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회사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형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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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3,8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11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